인도 지리산 천왕봉을 하기 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 중산리 탐방 안내소를 왔습니다. 이쪽 코스가요, 천왕봉 오르는데 가장 짧은 코스입니다. 이게 또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쉽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므로서요, 약 1시간 정도 시간 좀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지리산 천왕봉은요,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해발 고도가 1915m로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거대한 남개가 하늘을 떠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서쪽 암벽에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의 천주라는 음과 극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은 항상 구름에 쌓여 있어 예로부터 3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야 이곳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요, 계곡의 물소리가 정말 아주 반갑게 좀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물소리가 좋네요. 아, 속이 많이 덮였네요, 나무가. 약간의 오르막길이 좀 나타났네요. 이제 이 두머리에서 옷들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지리산 계곡 물소리에 취해서요, 정말 힘든지 모르고 정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타리 대피소가 이제 보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오타리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는 2.1km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제 노타리 대피소 바로 위에 있는 저 법계사에 왔거든요. 지리산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서기 544년 인도에서 건너오신 연기 조사께서 부처님 진시 사리를 봉안하면서 창건한 정멸 보궁 도량입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의 기운이 쇠퇴한다는 전설 때문에 고려말 외적 아지발도에 의해 소실되었던 것을 서기 1405년에 새롭게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법계사를 보고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 극경사 계단이 지금 맞이해주네요. 모든 걸 다 비웠습니다. 우리도 모든 걸 비워야 되는데요. 계속 오르막길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숨이 좀 찹니다. 아주. 계속 경사길 올라오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늦어도 괜찮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대신 볼 수 있거든요. 네. 천천히 쉬어서 10분간만 쉬면요,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답니다. 쉬어가야죠. 네. 아, 정말 아주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 나오겠죠. 두 번째 만들어진 평상 쉼터인데요, 또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힘들게 지금 개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구석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구석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푸르게 자라야 되는데요. 세 번째 쉼터미 전망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상 바로 밑에 있는 차랑샘에서요 시원한 샘물을 좀 맛보고 또 출발을 합니다. 차랑샘부터서요 정상까지는 거의 기어오르듯한 완전 극경사의 아찔한 계단길을 상당히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 밑에 아찔한 극경사 계단에 올라서요 뒤돌아보니까 아름다운 절경이 정말로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멋진 곳에 잘 잡았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에 계시네요. 이제 정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의미의 천추라는 음과 글씨가 좀 새겨져 있습니다. 정상에서요 아름다운 풍경 구경하고 단터목 대피서로 저희들 하산을 합니다. 뒤돌아본 차랑봉 정말 멋집니다. 자꾸 복각에 발목을 잡습니다. 하산길도 진짜 멋지네요. 죽어서도 제 몫을 다 합니다. 구상나무는 통천물을 제하면서요 아름다운 풍경에 아주 시선을 좀 뺏기고 있습니다. 1950년대 숲이 울창하여 대나대도 어두울 정도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도벌꾼들이 도벌의 흔적을 없애려 불을 질러 그 불이 제습봉을 태워 지금처럼 나무들이 공동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터목 산장에 왔습니다. 장이 샀다는 장터목은 사천군 시천면 사라들과 한천군 마천면 사람들이 문물교환과 물건을 사고 팔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산리로 하산을 합니다. 하산길은 극경사의 돌계단이라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되도록이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요 돌탑을 쌓아놓은 너덜지들 지금 지나갑니다. 뒤돌아보 장터목 산장인데요 아득합니다 아주.